근데 여기는 남해와 하동을 잇는 노량대교 아래 노량해협입니다. 오늘 노량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를 지금 수영으로 횡단할 거거든요. 총 26명, 학생들은 13명이고요. 학부모들, 그리고 선생님들, 그리고 이제 안전 요원까지 해서 총 26명이 이곳 노량해협을 횡단하게 됩니다. 자, 거의 2명, 3명씩 같이 줄을 짜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조가 같이 움직일 겁니다.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서 협동정신도 키우고, 이제 4분의 1 정도 지점 지났는데요. 아이들 표정도 좋고, 예. 좋습니다. 이 정도면 편안하게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애들이 일단 구명조끼를 입고 오리발을 차고 있어서 두려움만 잊으면 무리 없이 잘 끝날 것 같아요. 거의 지금 이제 3분의 1 지점까지 왔습니다. 도착했네요. 보이세요? 노량대교 아래를 지나서 이제 최종 아,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한 40분도 안 걸렸어요. 저희가 7분에 출발했거든요. 그러니까 33분 정도 만에 다들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. 아우, 대단한데요. 우리 아이들 대견합니다.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이에요. 네, 저희가 못 할 줄 알았는데 저희가 들어오니까 학교가 잘한다고 바다가 이제 너무 무섭고 바다는 진짜 못 나오니까 이렇게 정말 힘든 수영이잖아요. 대단한 거예요.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큰 파도도 지금 건넜잖아요.